추천해. 우덕. 예정아, 내가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싫어.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예정이, 너? 새 엄마들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가 왜 내 새 엄마야? 쟨 그냥 같은 반 친구라고. 안녕하세요. 같은 반 친구인 결핍이가 저희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 우산 없는데. 비 오네. 예정아. 아빠, 나 데리러 온 거야? 카페는 어떡하고? 카페보다 우리 딸이 더 중요하지. 얼른 집에 가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는 엄마까지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저는 나중에 결혼 안 하고 아빠랑 둘이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쟤 우리 반 결핍이 아냐? 어?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제 친구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아,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방금 제 친구 성추행 하셨잖아요. 성추행?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순간 무서워진 저는 결핍이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괜찮아, 결핍아? 왜 그랬어? 이러면 나 알바 잘리잖아. 뭐? 난 너 도와주려고. 나 아빠가 집 나가서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 내가 일 안 하면 엄마 병원비 못 낸단 말이야. 미안, 그런 줄도 모르고. 아, 결핍아, 그럼 우리 아빠 가게에서 일해볼래? 너희 아빠 가게? 응, 지금 알바생 구하고 있거든. 저는 아빠한테 결핍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빠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셔서 혼자 살고 있다며? 우리 집에 빈방 많으니까 한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결핍이는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자주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면서 잘 지냈는데, 나 너희 집 너무 좋아. 나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저는 그냥 에이, 실제로 가족 되면 안 좋아. 나 맨날 아빠랑 개싸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네 그거 알아? 우리 반 결핍 있잖아. 걔 아저씨들 만나고 돈 받고 그랬대. 진짜? 맞아. 내 친구도 길 가다가 봤는데 어떤 아저씨랑 키스하고 있었대.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급한 일 있다고 하고 아빠 카페로 달려갔는데, 사장님, 여기 뭐 묻었어요. 결핍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아빠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야! 박결핍! 너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예정아! 아빠, 쟤 내보내! 알바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쫓아내! 최예정,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예정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봐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안하다, 결핍아. 저는 이 상황에서도 결핍이에게 다정한 아빠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아빠가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어왔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정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봐.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생각보다 결핍이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친구 집에서 자는 등 집에 자주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옷 좀 챙기려고 집에 들렀는데,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애정아!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아빠 방에서? 애정아, 나 아저씨랑 서로 사랑하고 있어. 성인이 되면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난 너한테 친구가 아닌 엄마가 되고 싶어. 친딸처럼 잘 돌봐줄게. 충격을 받은 저는 제 물건을 전부 챙겨서 집을 나왔고 지금은 사촌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빠와 별피비가 번갈아가면서 연락 오는데 절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음식이나 여행 취향도 맞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전에 제 전남친을 소개시켜주려고 셋이서 만났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왔는데 전 남친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아니, 너 화장실 간 사이에 내 번호로 물어보더라고. 뭐? 황당해서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친구는 굉장히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너 남친이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지.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저는 좀 찝찝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전 남친과는 다른 일로 헤어지게 되었고, 힘들어하던 저를 친구가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알바하던 곳에서 새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예쁘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친 생겼다면서?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봐줄게. 저는 좀 꺼림직했지만 그래도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 거겠거니 하고 셋이서 술 마시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같이 술을 먹다가 급한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왔는데 남친 옆자리에 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친구는 꽤 많이 취해 있었고 제 남친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떨지 몰라 했고요. 어이없는 광경에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친구가 많이 취한 상태라 꾹 참고 부축했어요. 집에 바래다 주는 동안에도 친구가 계속 남친한테 엉겨붙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지만 취한 사람한테 화낼 수 없어서 꾹 참았어요.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내 친구 때문에 곤란했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네 친구랑 같이 있어.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보니 친구가 속집 때문에 남친한테 연락했더라고요. 해장국 사달라고요. 저는 사달라는 소리에 나간 남친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몰라서 물어? 해장국이 먹고 싶으면 나한테 사달라고 하지. 왜 내 남친한테 연락한 거야? 너 수업 있으니까 네 남친한테 연락한 거지. 어제 술도 같이 마셨고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선 못 지키는 거 불쾌해. 이게 왜 해? 내가 뭘 했다고? 너 이거 집착이야. 친구의 뻔뻔한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와 대판 싸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제가 너무 예민하고 속 좁게 보는 걸까요? 남자 문제만 빼면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어도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됐다. 오빠인가?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CC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한다니까 그러네. 오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요. 평일에 회사 간다고 못 도와주는데 이럴 때라도 도와야지. 아 정말? 오빠야말로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난 원래 소연이 보고 있으면 그게 쉬는 거야. 남편은 연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오빠, 이거 웬 귀걸이야? 응? 자기가 흘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누나가 흘리고 갔나 보네. 얼마 전에 잠깐 태워줬거든. 형님이? 이거 형님 스타일 아닌 것 같아. 아 누나 거 맞다니까 그러네. 아 미안해 소연아. 내가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저는 남편이 처음 보는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러겠군이 했습니다. 참 형님 그때 귀걸이는 잘 돌려받으셨어요? 응? 뭔 귀걸이? 나 귀 안 뚫었는데? 오빠가 차있던 귀걸이 형님 거라고 돌려준다고 했... 네 정신 좀 봐. 나이 드니까 자꾸 깜빡하네. 응, 내 거 맞아. 아마 저는 이때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이게 뭐야? 여보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남편분과 만난 지는 2년 됐어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만나셨다는 건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은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아 그리고 당신 남편 저 만나기 전에 딴 여자들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알고 계셨어요? 네? 전 그런 거 용납 못해서 지금 다 정리시키고 저만 만나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증거 보여드릴까요? 그럼 좀 이혼할 마음이 생기시려나? 이러면 속옷 좀 시원하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효연아, 무슨 일이야? 아, 친구랑 좀 싸웠어. 어이구, 울지 마 우리 공주님.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다정했던 남편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한데? 설마?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던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라는 게 뭐죠?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긴다면 저희 남편과 헤어져주세요. 제발요. 아... 언니, 실은 그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소연 선배? 띵띵가에서 CC로 유명하잖아. 엄청 사랑꾼 커플이래. 아, 하긴 저렇게 예쁘면 애인이 있겠지. 야, 정신 차려 좀. 띵띵아, 소연 언니 결혼한대. 고백 한 번 못 해봤는데. 미친 삐야, 이제 그만 좀 해. 이러는 거 정신병이야. 저 사람 소연 언니 남편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는 이 사실 아는 거야? 언니가 알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날 이혼시키려고 남편에 꼬셨다는 거예요? 언니, 어차피 제가 아니었어도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남자예요. 언니 남편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혼하고 내게로 와요. 언니 뱃속에 아이까지 사랑해줄 자신 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늘이 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 여자도 저도 세상이 모두 미쳐버린 걸까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김얼탱입니다. 제가 얼마 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연년생인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동생과 전 항상 좁쌀만큼 작은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상수하고 싶어. 둘이 쌍으로 쫓겨나고 싶어? 친구들은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쌍수도 시켜주고 그런다는데 저희 엄마는 얼굴에 칼 대는 건 용납 못한다고 굽굽한데 하셨어요. 동생은 결국 포기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쌍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내 몸인데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돈 모아서 몰래 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쌍수할 돈을 모으기 위해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전 집에서 쫓겨나겠죠. 다행히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쁘셔서 신경을 덜 쓰시더라고요. 휴, 다행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친구는 절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술한 곳을 추천해 주겠다고 해서 벌써 병원까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쌍수로 인해 눈이 커다래진 친구를 보니 더욱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렇게 알바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처 모텔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아빠가 왜 저기 있지? 지금쯤이면 일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아빠 뒤로 어떤 낯선 여자가 나오더니 아빠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전 순간 당황해서 숨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분명 아침에 아빠가 입고 나갔던 옷이 맞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제가 진짜 아빠가 맞는지 살펴보던 중 아빠로 의심되는 남자는 여자에게 택시를 잡아주고는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제가 매일 쌍수한다고 조르면 불같이알을 내서 엄마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밥도 안 먹고 본체 반체 무시했었는데 그런 엄마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쫓았는데 남자는 제 바람과 달리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빠였다니. 전 아빠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충격으로 쌍수고 뭐고 다 입고 한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싶고 말하게 되면 부모님은 분명 이혼하실 텐데 그럼 저랑 동생은 떨어져 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만 그 여자한테 가게 되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는데 아빠와 넷이서 행복하게 놀러 다녔던 추억이 계속 생각나서 슬퍼졌어요.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저희 가정이 깨지지 않을 텐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